볼 레코드를 볼 2에 똑같이 집어넣고 변경해 보겠습니다. 볼에 있는 코드를 누른 상태로 볼 2에 가져가면 볼 2에 내용이 복제가 됩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부분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볼 2에 집어넣으면 볼 2 역시 똑같은 코드가 입력이 되었습니다. 다시 볼에 있는 코드를 이번에는 컨트롤 C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볼 2에 가서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볼 1과 볼 2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. 소리를 보잉으로 바꾸겠습니다. 또 하나 볼 2의 사운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. 사운드를 추가해서 퍼커션에 드럼 보잉을 추가하겠습니다. 그리고 드럼 보잉으로 변경하겠습니다. 이제 바꿔야 줘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. 마이 탱크를 에너미 탱크로 바꿔줘야 하고요. 역시 에너미 탱크로. 그 다음에 마이 탱크에 닿으면 바꿔줘야 합니다. 역시 마이 탱크에 닿으면. 그리고 이 XY 포지션도 에너미 탱크로 바꿔주어야 정상적으로 변경이 됩니다. 그러니까 볼과 볼 2의 코딩을 완료하였습니다. 이제 적 탱크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 탱크는 혼자서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. 벽에 닿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랜덤으로 방향을 정해서 움직이는 방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방향을 네 가지 방향으로 랜덤으로 정해줍니다.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선택하고, 만약 방향이 1이라면 방향의 위쪽 방향으로 선택해주고 탱크를 조금씩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복제해서 2라면 이 방향으로 복제해서 3이라면 오른쪽 방향으로 복제해서 4라면 왼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하겠습니다. 만약에 탱크가 벽에 닿았을 경우에도 방향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만약 추가하겠습니다. 벽에 닿았다면 역시 방향을 랜덤으로 정하도록 지정하겠습니다. 탱크에서 포탄을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마다 계속해서 파이어 투 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간격은 1초마다 발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습니다. 탱크가 벽에 닿았을 때 모서리만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초마다 한 번씩 방향을 변경하도록 코드를 추가해 줍니다.
이제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. 점수를 설정하는 코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먼저 변수를 생성합니다. my 포인트와 enemy 포인트를 생성합니다.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변수를 my 포인트를 5로 설정합니다.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선택하고 볼2에 닿았을 경우에 점수가 마이너스 1씩 변하도록 바꿔보겠습니다. My 탱크는 볼2에 닿았을 때 점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볼2에 닿았을 때 My 포인트가 마이너스 1 변경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. 또한 마이 포인트가 0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이기는 메시지를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 포인트가 0일 때 상대방이 이겼다라는 컴퓨터 윈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.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.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한 이후에 적 탱크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. 바꿔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enemy 포인트고 역시 enemy 포인트고 볼 1에 닿았을 때 바뀌어야 하고 my 포인트가 아니고 enemy 포인트가 됩니다. 그리고 역시 말할 때 you win으로 바꿔주면 사용자가 이겼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코드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탱크의 포탄이 탱크 위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탱크의 포탄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합니다. 탱크가 막 시작했을 때 레이어를 가장 프론트 레이어로 바꿔주고 이 탱크 역시 프론트 레이어로 바꿔주게 되면 실행했을 때 안 보이게 포탄이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? 오늘 배운 것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변수이고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. 방향과 점수는 변수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. 또 탱크를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변수와 조건을 사용하여 자동화하려고 했습니다. 게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조건을 추가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